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관계세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초록뱀그룹의 원영식 회장이 구속됐는데요. 원 회장은 본인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좌지우지한 정황이 있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고위직과 통화를 했습니다. 빗썸 관계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던 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버리고 있거든. 내 돈 들어간 건 천억이 넘지. 회사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겁도 줍니다. 거기 누가 개입을 하고 있어? 상장에서 돈 너 손대면 너 이제 너 죽어. 있어. 검찰 수사에 미리 대비하라는 말도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압수수색이 곧 열흘 안에 나와. 그 나랑은 통화한 적 없는 거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의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 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원 회장이 빗썸 관계사에 돈을 댄 것뿐 아니라 경영에도 직접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돼 구속된 강종현 씨도 윗선에 원 회장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 회장은 강 씨가 횡령한 사실도 몰랐다면서 자신은 윗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